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6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한창 크리스마스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 긴장하고 있는 한 남성이 있었죠. 그는 바로 프랑스에서 온 대사관 경리 베르나르 브루시코입니다. 갓 20살이 된 이 프랑스 청년 눈에는 정말 모든 풍경이 이국적이고 새롭게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이때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중국인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는 26살의 스페이프였죠.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면서 자신을 경극 배우라고 소개하는데요. 근데 보니까 남자치고 아담한 키에 꽤 가녀린 체형이었고 얼굴에 수염 하나 없는 다소 중성적인 이미지였죠. 이 스페이프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부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인연으로 파티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프랑스 청년 브루시코와 굉장히 대화가 잘 통했던 스페이프는 그에게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간절히 아들을 원했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렇게 남자로 길러지고 있지만 사실은 여자라는 고백이었죠. 당시 중국은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이 아닌 아들로 기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여자라는 얘기인데 이 비밀을 공유하게 된 스페이프와 브루시코는 금세 가까워졌어요. 스페이프는 남자로 분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목구비가 꽤 섬세하고 매혹적이었죠. 근데 또 그녀가 굉장히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한때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반하게 한 적이 있었다면서 자신만의 중성적인 매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루시코는 점점 그녀의 이 독특한 아름다움에 매료되게 돼요. 둘은 파티 이후에도 자주 만남을 가졌고 더 깊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에 빠진 브루시코는 그녀에게 청혼하게 되고 두 사람은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스페이프가 웬일인지 결혼을 한 후에는 좀 브루시코와 거리를 두는 듯 하는 겁니다. 노출 있는 옷을 좀 피했고요. 부부관계 역시 쉽사리 이뤄지지 않았고요. 이유는 좀 너무 부끄럽다는 이유입니다. 부부관계를 꼭 해야 할 때는 침실의 불을 어둡게 꺼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게다가 브루시코한테 술을 잔뜩 먹여서 만취하게 만든 다음에야 관계를 허락합니다. 이때 스페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국의 전통 예절이라고 설명을 해요. 브루시코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뭐 이 역시 동양의 신비로움이 아니겠느냐라고 여겼고 그녀를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1965년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아내 스페이프가 임신을 한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당시 중국의 대대적인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문화 대혁명이란 중국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강력한 사회주의가 시작된 때를 의미합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 외국인들이 심하게 배척을 당했다는 거예요. 대사관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중국 정부의 강한 압박 끝에 브루시코는 중국을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중국을 떠났고 이후에 동남아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면서 생활하게 됐죠. 그야말로 생리별을 한 건데요. 그 사이에 아내의 출산 때도 옆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스페이프는 혼자서 남자 아이를 낳았고 아이 이름을 스두두라고 짓게 되죠. 결국 이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무렵에야 브루시코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웠던 아들을 품에 안았고 사랑하는 아내와도 재회했죠. 하지만 시련은 계속됩니다. 얼마 후에 이 스페이프가 외국인과 결혼을 했다는 게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반역죄로 몰렸고 그 길로 바로 공안에 붙잡혀간 겁니다.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남편 브루시코에게 한 중국인 남성이 접근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잡혀간 아내의 신변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다만 위험한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내걸게 되죠.
무르시코가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기밀 서류를 넘겨달라라고 요구하게 되죠. 이때 무르시코는 오직 아내와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기밀 서류를 빼돌려서 이들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1969년부터 79년까지 총 500건 이상의 기밀 문서가 낯선 남자에게 전달됐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스페이프는 무사히 풀려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요. 1979년 브루시코는 대사관에서 은퇴를 했고 이젠 자신이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아내와 아들이 안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년 후인 1982년 아내 스페이프와 또 어느덧 16살이 된 아들 수두두 또한 그와 함께 프랑스로 이주합니다. 마침내 온 가족이 이제 한 집에 모여서 좀 편안하게 살게 된 건데요. 파리에 사는 동안 스페이프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경극 무대의 연기자로 서기도 했죠.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성취한 순간 더 큰 충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83년 6월 프랑스 경찰이 브루시코와 스페이프 집에 들이닥쳤고 부부를 체포합니다. 이들의 죄목은 다름 아닌 스파이 혐의였어요. 브루시코가 중국에서 기밀문서 빼돌렸잖아요. 이게 덜미가 잡힌 겁니다. 근데 브루시코는 난 억울하다. 중국에서 내 아내와 아들을 담보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선처를 구했는데요. 뭐 어쨌든 정보를 빼돌린 건 자신이죠. 그러니 아내와 뭐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을 막아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프랑스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데 스페이프가 처음부터 프랑스 정보를 캐낼 목적으로 브루시코에게 접근한 중국 간첩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브루시코가 이걸 듣고 무슨 소리 하냐 하면서 쉽게 믿지 않았어요. 아니 내 아내도 그동안 공안한테 끌려가고 온갖 풍파 다 겪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을 지킨 사람인데 말도 안 된다 라고 끝까지 두둔을 하게 되죠. 그러자 프랑스 정부가 브루시코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떨어뜨립니다. 스페이프가 남자라는 거였어요. 네? 지금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내 아들까지 낳은 아내가 남자라고요? 브루시코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죠. 남자처럼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브루시코는 어쩌면 결코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미 스페이프를 검거해서 신체 검사를 끝낸 후에 그를 남자 교도소로 보낸 후였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진짜 남자였던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스페이프, 그는 1938년 중국 산동성에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성장을 했고 경극 배우로 활동했어요. 참고로 과거의 중국은 경극에선 오직 남자 배우만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데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장을 한 채 여성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스페이프가 바로 여장 배우로 활약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중국 정부한테 포섭이 돼요. 스파이로요. 그래서 프랑스인 브루시코에게 접근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것도 여자인 척 미인계를 사용해서 접근해야 했습니다. 스페이프는 혹여 내가 남자라는 걸 알게 되면 브루시코가 떠나게 될까봐 더욱 그의 앞에서 예쁘게 치장했고 여성스럽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성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스페이프는요 자신의 성기가 좀 선천적으로 묻혀 있었기 때문에 생식기를 숨길 수 있었다고 나중에 밝히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 뭐 성적 애무 같은 건 일절 아예 허용조차 하지 않았죠. 브루시코가 스페이프를 만나기 전까지 여성과의 성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매번 술을 잔뜩 먹고 취하게 만드니까 발각을 피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아 진짜 이거 말도 대사기극이죠. 추후에 이제 모든 게 밝혀지니까 스페이프가 이렇게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나는
부루시코에게 내가 여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저 내가 여자일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게 했을 뿐이다. 라는, 여러분 이말 이해되세요? 좀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잠깐만요. 근데 그럼 아이는요? 당연히 임신, 출산 다 거짓이었습니다. 부루시코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떨어져 있는 동안 스페이프가 위구르족 출신의 남자아이를 입양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낳았다고 속인 거고요. 중국 위구르족의 외모는 굉장히 서구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혼혈 아이다라고 둘러대기에 적절했던 모양인데요. 실제로도 또 기가 막힌 운명처럼 부루시코와 이 아이 수두두의 외모는 꽤나 흡사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약 18년 넘게 사랑을 했고, 줄곧 여자라고 믿어왔던 아내가 사실 남성이고, 게다가 중국 스파이다? 뿐만 아니라 친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나를 속이기 위해 입양해온 아이였다? 그걸 내가 여태 먹이고 키웠다? 사실 여기에 부루시코는 완전 이 계획에 휘말려서 스파이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부루시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배신감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에 휩싸인 부루시코는 결국 감옥에서 면도날을 그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합니다. 천만다행으로 빨리 발견이 되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1986년, 부루시코와 스페이프는 간첩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는 중국과 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해에 바로 사면으로 석방이 되었다고 해요. 이후에 스페이프는 파리에 남아서 아들 수두두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이 진짜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루시코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다. 라면서 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부루시코 입장은 달랐습니다. 20년 가까이 자기를 속여온 스페이프를 쉽게 용서할 수 없죠. 단한 번도 이 부자, 모자, 이들을 되돌아보지조차 않았어요. 게다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와, 어떻게 자기 아내가 남잔지도 모르고 살았어? 이런 게 알려지면서 온갖 조롱과 비웃음에 고통을 당했고요. 여러분, 감히 그가 느꼈을 어떤 배신감은 우리가 차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정도일 텐데요. 여장 중국 스파이라는 이 기상천외한 스토리는 1993년 M 버터플라이라는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이젠 아주 유명한 실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중간중간 보여드린 사진도 그 영화에서 참고를 한 거고요. 정말, 근데 저는 아직도 믿기가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 오랜 시간 아내와 살아오면서 그녀의 진짜 성, 그의 진짜 성을 몰랐던 걸까요? 그게 말이 될까요? 시간이 지나 2009년 6월, 스페이프는 향년 70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숨지기 불과 몇달 전까지도 여전히 부루시코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을 고백했다고 해요. 하지만 부루시코는 스페이프가 죽었다는 소식에도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죠. 죽음에 대한 어떤 동정도 슬픔도 없고 나는 드디어 해방된 기분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이 관계는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할 그런 관계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중국 정부의 스파이라는 욕심 때문에 두 사람에게 모두 비극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